네, 2023년도 자, 9월 목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다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굉장히 무난합니다. 1, 3번 사례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적용하면 1번 사례는 불나, 2번 사례는 나, 3번 사례는 다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소득 기준액 가지고 따지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공공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공구조. 자, 2번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해 뭐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비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건 사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3번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자, 이 포인트는 여러분 뭡니까?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장기요양. 이거 외우시라 그랬죠? 장기요양급여는 뭐다? 사회보험이라 그랬어요. 사회보험. 사회보험. 장기요양급여는 뭐다? 사회보험. 자, 그럼 기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사례는 가에 해당하고, 그럼 이게 공공부조, 이거 그냥 공공부조. 2번 사례는 뭐야? 사회서비스. 3번 사례는 뭡니까? 사회보험이죠. 뭐 굉장히 무난한 문제입니다. 기억, 가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전 예방적 성격은 뭐죠?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근데 가는 공공구조니까 틀렸죠. 니은, 가는 다보다 소득 재원 효과가 크다. 공공구조가 가장 소득 재원 효과가 큽니다. 좋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다는 가와 달리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건 뭡니까? 공공구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달리, 공공구조와 달리 말도 안 되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자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냅니다. 리얼, 다는 나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서비스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은 니은과 리얼.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4번 되겠습니다.